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이분은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수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이분의 답은 뭐냐면은, 결국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식사더라라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면역력에 관여하는 식품이나 식재료를 알고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암 식이요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슨요법이라는 것도 있죠. 이분은 병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영양소의 부족이나 독성 물질에 기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가 주목한 건 뭐냐?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원시인들 되게 뭐랄까요, 그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진짜 뭐 옷도 안 입고 막 그 진짜 원시시대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먹거리를 주목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봄과 여름에는 채소, 나무, 나물, 굴, 해조류, 어류 등을 먹었고요. 가을과 겨울에는 버섯류, 밤, 호두,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뭐 그리고 정말 드문 일이긴 하겠지만 뭐 원숭이나 사슴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냥에 성공하면은 섭취도 했죠.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꿀의 효소는 잡균의 증식을 막아주고요. 잡곡과 견과류는 서서히 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먹던 그 식단이 결국엔 자연식이었고, 이 자연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밥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계속 DNA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산업사회로 인해서 먹을 것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 DNA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억하고 있는 음식들은 이런 선사시대의 밥상, 자연의 그런 밥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공장식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독성 물질로 이제 받아들이고 소화를 한 거죠. 실제로 이제 독극물이기도 하죠.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몸의 정상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옛날의 식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채소류, 어패류 등 고대부터 먹어온 친숙한 식사로 귀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이런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차를 두 잔에서 세 잔 정도 마시고요. 일단 아침 식사 7시에 합니다. 레몬 2개, 그레이프프루트 2개, 오렌지, 사과, 꿀을 넣고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 무이파리, 뭐 다채, 시금치, 양배추, 양상추, 샐러리, 파슬리 이런 제철 채소를 골라서 녹즙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 주스와 녹즙은 아침 식사 전에 먹는 거고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현미식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흘에 한 번 정도는 현미죽을 먹고요. 반찬은 낫또라든지 절인 음식, 매실장아찌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양파 슬라이스, 채소 볶음, 달걀 후라이, 간 물을 갈아서 작은 공기로 한 공기 정도, 된장국과 해조류 같은 밥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은요, 염분이 없는 식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 한 개, 요구르트 500g 정도를 먹고요. 배가 여기서 고프다 이러면은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이나 뭐 견과류, 뭐 아몬드, 건과일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1회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육류 섭취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 자체도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반주를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약간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술을 먹을 때 뭐 소주를 먹는다거나 맥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소주랑 맥주 섞어서 먹죠. 근데 이분은 위스키나 소주 정도, 되게 소량이죠. 소주잔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에 뜨거운 물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와 맥주 섞는 게 아니고 소주나 뭔가 뭐 위스키 뭐 이런 거에 뜨거운 물을 타서 두세 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술안주로는 채소절임, 뭐 대두, 푸콩, 땅콩, 오징어, 멸치 이런 것들을 먹고요. 식사는 기본적으로 저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 안의 면역력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6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시력도 1.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식생활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본인도 뭐 본인도 경험을 했고 또 여러 이제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식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은 그분들에게 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식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느냐? 선사시대와 비슷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염분 또는 무염분 그리고 통곡식과 과일,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죠?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나온 것들. 공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죠? 일단 물기가 다 말려져 있죠? 또 다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효소도 다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같은 이런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나 그냥 조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죽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음식이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뭐 내가 암에 걸리지 않거나 건강하다 이러면은 뭐 소량의 고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암을 좀 앓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철저하게 고기도 이제 좀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고기 대신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 못하니까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셔야 되고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는 맥주 효모 이거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이 싫어하는, 암이 있어도 사라지는 그런 몸이, 그런 건강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